주로 하시는 건가요? 아, 나 놀러 왔는데 놀러 와서 지금 무슨 공부야 이게. 어?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해. 나 지금 구독자들한테 네, 좋은 정보, 좋은 환경에서 잠시 후 하고자.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 지금 저는 녹차밭에 와 있습니다. 짜잔. 자, 제주도 놀러 올 때 항상 들리는 곳인데요, 사실 되게 푸른 이 녹차잎과 넓은 이 들판을 바라보면 사실 제가 마음이 탁 트이거든요. 그래서 힐링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 이왕 온 김에 아, 녹차 컨텐츠 찍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직접 녹차밭에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녹차가 우리한테 너무나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섭취가 되고 있는 음료는 바로 물이고요, 그 다음이 녹차죠. 그래서 1년에 무려 30억 킬로그램 이상 정도가 소비되고 있는 게 바로 녹차입니다. 맛있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화장품인데요, 녹차 성분을 발랐을 때에 대한 효능이 아주 오랜 연구, 많은 연구가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항산화 작용이에요.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받은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리고 되돌려주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부 노화라든지 이런 잔주름 개선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여드름에 의한 녹차의 효능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여드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여드름균이 많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단 이 중에서 피지가 많이 증가하는 것을 녹차가 잡아주고 줄여주고요, 염증도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여드름에 대한 균도 줄여주는 역할을 해서 여드름 완화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보인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먹었을 때와 발랐을 때를 비교해보면 발랐을 때에도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보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다양한 화장품의 녹차 성분들을 활용을 하고 실제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거죠. 녹차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폴리페놀 안에는 또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카테킨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에피카테킨, 에피갈로카테킨, 에피카테킨 갈레이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자,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복잡하죠? 카테킨 성분이 항염뿐만 아니라 여드름에 대한 효능도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카테킨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백질, 아미노산,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C,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 역시 피부에 또 좋은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녹차 성분을 발랐을 때 피부 보습력이 좋아지고 피부 결이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피부의 탄력도 더 좋아진다는 보고들도 있어서 녹차가 피부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화장품에는 녹차 추출물을 이용한 성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함량이 살짝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어떤 데이터를 보면 1%를 쓰나 5%를 쓰나 실제로 녹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효능이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품을 고르고 하실 때 녹차 추출물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일단 기본적인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피부가 되게 붉어져서 민감해지신 분들이 있죠. 주사염, 로사세아라고 하는 이 피부 질환을 가진 분들한테서도 녹차 추출물이 상당히 효능이 있다는 보고도 많고요, 여드름 치료제에 레티노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 각질을 정리해주고 탈락을 촉진시켜줘서 색소 침착도 줄여주고 피부 결도 좋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레티노이드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자극 때문에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자극도 줄여주는데 이 녹차 추출물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부에 있는 항바이러스, 그 다음에 항암 효과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 카테킨 성분 중에서 EGCG,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좋은 효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EGCG입니다. 어떤 화장품을 보면요,
녹차 추출물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EGCG라고 적혀 있는 것도 꽤 많고요. 이게 들어가 있으면 아, 녹차의 카테킨 중에 가장 많은 EGCG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효능은 녹차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차를 이용해서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이 있는데요. 녹차 분말 가루 있죠. 녹차 분말 가루가 상당히 곱게 갈려 있는데 그 가루를 털어서 이렇게 섞은 다음에 실제로 그걸로 클렌징 해주면 되긴 하는데 이때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녹차 가루가 아무래도 다 풀리지 않은 경우에 피부에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좀 번거롭긴 하지만 녹차 티백 있죠. 티백을 이용해서 그 녹차를 우려낸 물로 실제로 그걸로 클렌징을 하거나 아니면 클렌징하고 난 이후 마무리를 녹차수를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하고 염증이 많고 피지성 분비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간단히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녹차를 이용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시면 피부가 좀 더 진정되고 염증 반응이 완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한 홈케어 방법이고 여드름이 되게 심해지거나 염증이 그걸로 컨트롤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론 가까운 병원을 가셔서 거기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부분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 좋네요. 자 오늘은 너무 좋다 이거. 야 야외에서 합각해서. 마시는 녹차에 대한 팁을 하나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녹차는 잎을 언제 따냐에 따라 가지고 좀 맛이 달라지고 그리고 붙는 이름이 다릅니다. 24절기 중에서 고구라고 해서 4월 20일 전에 아주 어린 잎을 딴 차를 이용한 것을 우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월 20일에서 5월 5일 사이에 차를 세작, 그 위에는 중작, 대작 이렇게 불립니다. 우전은 되게 부드럽고 마시기가 되게 편하고요. 대신 아주 고가의 제품이고요. 뒤로 갈수록 대부분 이제 가격이 조금 저렴해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차가 되는 거죠. 녹차는 잎을 따가지고 큰 솥이나 스팀에 바로 덮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색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말리기 때문에 녹색의 잎, 녹차가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이거를 공기 중에 말리는 과정 그대로 산화시키면서 말리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잎 색깔 역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갈변화가 되게 되고요. 중간쯤 됐을 때 이거를 우롱차 그리고 완전히 산화가 됐을 때는 홍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를 볼 때 발효차라고 하면 그런 산화 과정을 거쳐서 나온 차를 말하는 거고요. 우전, 세작, 중작, 대작은 녹차 잎을 언제 땄느냐에 따라서 불리는 겁니다. 녹차를 드실 때 이런 내용을 알고 드시면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주도 온 김에 녹차밭 들려서 녹차에 대한 컨텐츠 짧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